시작. 어 됐다. 어 됐어? 와, 핫도그가 더 많아졌어. 됐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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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 됐다. 야. 됐다. 오케이. 이야. 좋았다. 제대로 됐습니다. 가보자. 다들 정면 해결 남겨. 가보는 거야? 안녕. 자, 일단 올리비를 들어오는 좀 한번 볼까요? 더 들어오면 이상하고. 한번 볼까요? 아, 그러네요. 상어 오랜만이네. 맞아, 상어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 다 같이 여러... 이렇게 있는 것도 오랜만이고, 상어 온 것도 오랜만이고. 좋네요. 가자. 소리가 켜져있습니다. 너 나갔다 들어와봐요. 자, 지금 277분입니다. 272만 명. 20만명 들어오실 때까지 저희는 말 안 하겠습니다. 무관수행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상우가 많이 보고 싶었죠? 얼굴 확대 안 되나요? 캡처해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벌려. 오케이, 땡큐. 치지 않을 때는? 난 이게 편해. 김지윤, 우리 태윤, 우리 인세트니 참아요. 오케이. 인세트야. 불편한 거잖아. 어, 다들 우와. 고마워요. 해피. 오케이. 아, 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슬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녕. 자, 자, 자. 상호가 말을 많이 지금까지 못했던 말. 아, 예, 여러분. 오, 그렇지. 진짜 맞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리고요. 진짜 많이 보고 싶었고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얼굴 비추는 게. 나도 라이브는 오랜만인 것 같아. 자자자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있어요. 그리고 저 머리도 많이 길었고요. 또 그리고 그 뭐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근황 좀 알려주세요. 요즘 근황 토크 타임. 다리가 제가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저를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된다 하셔서 그래서 하지만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죠.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죠. 최선을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와 지금 허벅지가 꽤나 두꺼워졌어요. 처음보다 얇아. 아 얇죠 당연히. 와 좋아. 근데 처음보다 그 나도 운동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JM 요즘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인지 따라서 나의 스승님. 아, 좋은 수제자가 생겼습니다. 아, 아. 여기서 셀카 찍어요? 이거 올려야 겠다. 그래. 이렇게 갑자기 찍는 셀카는 처음이네요. MG거든 나는. 아, 그래? MG야? 전 MG 싫어해요. 저도 MG 싫어. 그림 좋은데요. 한번 다 나와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올리비들 지금 다들 뭐하고 계신가? 밥 먹었나? 늦게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다들 와. 아직 퇴근 안 하셨나요? 10시 반.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 금요일. 맞네. 금요일이네. 금요일에는 지금 라이브를 안 보고 금요일. 지금 놀러 가셨나? 다 지금 생각보다 들어오는 네. 내가 알고 있는 올리비들은 한 2만 명 되는데 우리 알고 있는 올리비들 지금 다 어디 갔지? 시험 기간이래. 아이고 시험 다 끝났어. 여기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니야. 자, 인사를 그냥 먼저 드리죠. 그래.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불! 안녕하세요, 제스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2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 2주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요. 자, 상우에 이어서 아니 뭐야 고현미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이제 연습 좀 다치게 되었는데 네,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조금 다쳤는데 그래서 보호대 열심히 차고 있고 네, 자, 재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기가 안 좋나 봐요. 저희 저스틴이가 더 잘 되기 위한 생각이라고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밸런스 조절을 할까요? He bumped his arm when he was practicing. But 절대 안 좋아. You don't need to worry that much. He's okay. He's fine. He's good. 그 밸런스 조절이라고 막내가 좀 뛰어났잖아요.
저희 팀은 그렇죠? 그래서 조금 치고 올라오라고 저희가 받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부로 더 이상 부상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네. 땅땅땅 할게요. 네. 부상은 없고 부상만 하자. 오케이. 오케이. 부상, 부상. 자기 부상 열차로 가자. 좋아요. 자, 저희가 1주년, 네. 저희 1주년 저 뭐냐? 상호씨 부상하는 거야. 그 교복. 아, 그 뭐냐? 그 저 자켓. 네. 과장, 그 과장. 과장 입고 저희가 라이브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아이고야. 이렇게 2주년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내. 소리 좀 좀 하고 박수. 자. 와. 아니 과장 입은 게 2주년이 됐어. 아, 응? 아, 아니 아니 작년 우리 1주년 때. 작년에 우리 데뷔했잖아요. 상호 상호 올 전에는 상호 다시 집에 가야겠는데. 안 돼요. 자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병희 씨의 오른쪽에 있는 네 너 케이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떡 케이크 와, 너무 맛있겠어요. 그냥 와. 케이크가 아니고 떡 케이크입니다. 움직이는 역시 떡이죠. 뭐지? 되게 아주 뭐랄까 나 그 생년필이 묶여있는데 야무지게 생겼다. 생년필이요? 초야초. 아 죄송해요. 먹을 거 가지고 아빠는 이런 거 몰라. 아, 요즘 저 몰라. 죄송해요. 아빠 아, 그... 우리 아빠는 아는데 우리 아침에는 좀 다르네요. 두 살? 어? 두 살? 축 저스트 비 두 살. 애기네 애기. 원래 보통 두 살이면은 말 때나? 그거는 한 사람마다 다르지. 보통.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살 때 나눠 초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조심해 주세요. 야 뭐야? 예? 공기 그게 있어? 네. 야 너 왜 그래? 너 진짜,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건 야 야 너 뭐 땔감으로 붙였어? 아니 아니 성냥이 독이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하다니까. 너 괜찮지 않았냐? 아니 뭔 이거 원래 진짜야 진심으로? 아니 원래 그 냉동한 독이 들어가 이거 2007년 오케이.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자 아버님 그래?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 나뭇잎으로 이제 불 붙여본 사람은 좀 모를 수도 있어. 아니 성냥으로 불 붙인다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 네모난 그 종이 들어있지 않냐 이 말이지. 아 네.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왔네.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 우리 생일 때 이제 자자 네, 노래 부를 준비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자, 아버님 저스비 두 살을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5, 6, 5, 9 축하합니다. 아, 형 때문에 형이라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 아니 생일 노래 불러야지. 와, 할 수 있어요. 아,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승의 이름을 전해 축하합니다. 빰빰빰 축하합니다. And celebrations, just be ready. The second anniversary, congratulations. 네, 아모. 자, 다 같이 볼까요? Happy birthday. 하나, 둘, 셋. 자, 가자. 박수 이모티콘 쏴주세요. 어, 좀 많은 올리비들께서 올리브 올리브요? 올리브요? 그냥 올리브를 많은 올리비께서 침착해. 지금 되게 축하한다고 해주네요. 지민이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시대가 세대가 동떨어져 있어. 아 세대가? 어 맞네. 엄마한테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아 그거 안 된다고요. 왜? 그 일본 팬분들께서 아 이게 사투리인데 아, 이거 이거 맞나 부산 사투리야 맞나 어 자 이럴 자, 거야 그러면 이제 초도 불었잖아요 네 이제 또 케이크 막 네 예 맛보면 케이크 맛볼까요 맛보자 지금 시간에 한 맛보죠 그냥 그럼요 네 빠른 맛보고 그 옆에 시켜도 있는데 시켜도 어우 시켜다 원래 또 떡에는 시켜줘 아 뭐야? 떡집에 시키 많이 팔거든요. 한번 말게. 네, 맞아. 코팅 시키. 우리 커팅 시키죠. 이거 혹시 스티로폼 아니죠?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오, 제가 떡이 부드러워.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봐. 안 돼, 안 돼, 안 될 거야. 안 되네. 아니 그 채로 짜워. 데스, 데스, 데스. 올릴게. 어, 네네. 오, 위에가 뭐지? 생크림이야? 슉. 아니 위에 그 떡. 색깔 떡. 아니 아니. 밭. 아, 팥, 팥, 앙금. 밤 앙금, 앙금. 와, 진짜. 앙금 그런 거 있잖아. 드시면 됐구나. 자. 커팅. 커팅. 자, 다시. 손을 모으시고, 뭐, 그냥. 그냥 이렇게 길을 정해줘. 얘한테 길을 정해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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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냥 다 잘래? 아, 네. 반 잘래? 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야, 너 먹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웃겨도 돼. 너가 올리비게 한 대로 불편은 불편을 안 해줘. 진행시켜. 진행시켜. 갈아버려. 갈아버려. 이러다가 15도 왼쪽으로 틀면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야, 나이스. 야, 잘 짜놨다. 아, 나이스. 박수. 오늘이 고마워요. 자. 손조심만 해. 저 혹시 그거 있냐? 포크? 아, 네, 드릴게요. 근데 원래 떡은 좀 뜯어먹는 맛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위생적으로 갈게요. 오늘은 chopstick, please. chopstick. 자,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소분해서. 자, 결혼하는 거냐고 올리비아. 아, 결혼이요? 결혼은 세요, 상우쌤. 자, 자. 자, 그 젓가락에 가시가 많으니. 일단 뭐 조금씩 드릴게요. 많이 아, 안 드실 거니까. 저 많이 주세요. 아, 조금 조금. 저도 많이 주세요. 많이 먹을 사람. 저, 뒤에 세 명 많이 주세요. 세 개 많이, 세 개 조금. 아, 좀 많다고 그랬는데. 조금 조심해야겠어요, 이거. 자, 즐겁게 케이크를 먹으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라이브를 보세요, 그럼. 김상우 너무 잘 생겼다고. 와. 그걸 잊어야 한다. 도현이 손이 왜 그런지는 돌려보시면 됩니다. 네. 연습하다가 다쳤대요. 아니 그만 다쳐. 야, 근데 떡 케이크 안에 뭐 들어있어. 야야야야 뭐가 있어? 초코파이 아니야? 팥이겠지. 뭐야? 팥이 아닌가? 자를 때 느낌이. 자, 근데 떡 케이크가 저희가 약간 뭐 호두랑 아 호두 맞나? 아, 오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어이지네 여러분. 자, 우리 아버님부터. 나 아니, 많이 달라. 이거 많은 건데? 아, 많대요. 많은 거예요. 이거 많은 이거 한입 컷이 한입 것 같은데? You just bumped his hand when he was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저희가 떡 케이크를 It's okay. 그 방 뭐냐 우리 리얼리티야? 방탈출. 아, 방탈출. 마저대. 마저대에서 한번 받았었어요. 아, 이거 아 그거? 기억나요? 어. 네, 네. 그것도 맛있었는데. 네. 야, 이거 맛있다. 아, 싫어. 이거 줄게. 아, 괜찮아. 이거 먹을래? 이거 맛있어. 아, 일단 올리비아님 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건우. 이거 견과류 하니까 케이크 더 먹을 사람. 네. 아, 맛있다. 백설기 좋아하는데. 이건 내니까. 백설기가 며칠 있으면 같은데요?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내가 아, 쟤는 진짜 입맛 까다로워. 내게 됐을 거야? 최근에 진짜 최근에 내게 내 유지가 입맛이 까다로워. 진짜 까다로워. 공주님이라고. 진짜 공주야. 공주님이야. 내 거 먹어봐. 진짜 뽀뽀해. 이거 먹을래? 같은 건데 뭐. 이 경고로 봐서는 그러면 우리 공주님 위해서 식혜를 좀 드릴게요. 아, 네. 식혜를 좀 하사하겠습니다. 식혜 좋습니다. 똑같구나. 이 경고로 봐서 생각났는데 최근에 건우 형 어머니께서 멸치 볶음 볶음을 보내주셨어요. 아, 멸복. 근데 그 거기에 경고로가 되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 근데 그거 제가 맛있어서 그것만 골라 먹. 야, 너 어쩐지 잘해. 맞아.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할 거면 아버님만 하시고 어머님 할 거면 어머님만 해. 아니 뭐 공주님? 어. 그럼 아버님이 입맛이 초딩. 아니 이거 어때? 공주 아범. 공주 아범 어때? 공주 아범. 공주 아범. 좋은데. 왜 별명 만들어줬다? 그만 만들어 이제. 이제 그만. 엉?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잘못 들었어. 이펙트. 내년 되면 하루밤 되는 거야. 아, 그럼 점점 희귀자로 변해갈 거야. 그 하루밤 되는 거야? 잘 먹어. 잘 먹어. 많이 먹으래. 맞다 먹어.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맨날 배고팠네요. 예. 고맙습니다. 배울 것 같아요. 와, 맛있다 이거. 하루야 다섯 끼는 먹어야 된다 할게. 올리비도 지금 떡 케이크 주문하세요. 자, 아, 근데 파티를 즐겨요. 이거 홈쇼핑이야? 약간 구독한 홈쇼핑이냐고? 딱 먹었어요? 와. 벌써 다 먹었어. This ain't normal cake. It's a rice cake. 오늘 그 파고세요? 파고? 파파파파 파고. 완전 뭐야? 뭐가 될 거야?
이거 뭐야? 야! 아, 돌잡이 하자고요? 야, 댓글에 돌잡이 하자고 막 그러는데? 아니 돌잡이는 근데 1년 되는 게 돌잡이 아니야? 아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작년에 그냥 돌잡이인 거야. 아 우리가 하면 안 돼. 그럼 일단 저희 멤버들도 돌잡이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와 지금 자동으로 와 근데 열어! 열차가 줍니다. 야 이게 바로 자기부상 열차네. 뭐로 그거지. 잘한다. 자 올라갑니다. 저 꽃을 내리자. 여기 네. 예, 예. 자. 아, 너무 맛있다. 잘못됐네. 맞아 이거? 저 맞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뽑아 볼까요? 네. 저는 뭐 저도 뽑아 될까요? 네, 마음대로. 저 두요. 두. 저 스트비 두. 저는 살로 갈게요 그러면은. 예 죄송합니다. 어디 가든지 피와 살이 되라. 살. 네. 살. 그리고 살도 빼라. 살도 쪄라 이런 마인드로. 저는 저 하겠습니다. 저. 저. 나는 가겠다. 그지. 난 자, 스 누가 할까요? 난 비. 비. 뭐 남았어? 그러면 이게 뭐야? 뭐라는 거야? 스트. 스트리즈 할 거야? 뭐 할 거야? 스트. 야 왜 이렇게 가벼워 됐고. 아 이게 우와 잠깐만. 진짜 무워. 아 근데 가벼운 게 오히려 좋아. 아야 무거운 거 안 좋아. 너무 무거우면 또 앨범 같은 거 또 들어봐야겠다니까. 혹시 몰라 대표님의 편지일지. 좋아. 또 야 저스트비 앨범 한 번만 더 나온다 진짜 그거. 대표님 편지 편지가 있어? 아 형님 너 오늘 영화 안 봤냐? 와 자 공개해 볼까요? 저부터 해볼게요. 저 자 저 엥? 아 저 저 어 오 좋은 거 아니야? 예. 네. 뭐야? 저는 그 폴라로이드 필름 나왔어요. 이 사진기. 우와! 와. 이거 잠시만 근데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받는 거야? 아니 받나 봐 아니야? 아유. 아 이거 선물 참고로. 아 저 열 장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선물 증여시켜주고 안에 또 뭐 있는데. 나가게 될 거 아니네. 글자가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언제 어디서든 완벽한 구도와 상태로. 사진을 찍히는 아티스트가 되며 평생 간직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멤버들과 올리비들과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네, 저한테 필요한 거죠. 돌잡이. 선물이 아니고 돌잡이 했을 때 이거 집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장을 찍으면 될까요? 네. 안에 있어. 나온 김에 우리를 반쪽으로 다 줬던 거 맞아. 나온 김에 제가 한 장을 찍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베인이 잘라서 나눠준 이유를 방금 찾았습니다. 자기가 저 반쪽을 다 먹으려고 저희가 나눠줍니다. 자, 잣등 모여보세요. 잣모 다 나오겠지? 이게 내 그릇이야. 아니 완전 얼굴 따닥따닥 붙어야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스 갑시다. 스 와우. 뭐예요? 뭐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소년 뭐죠? 우와. 부럽다. 네. 요. 부럽다. 야. 근데 거기 뭐 없어요? 아 잠깐 그 얼굴의 포인트네. 얼굴 뭐? 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스노우 어플 이거 얼굴 바꾸기 그거 아니에요? 누구야? 이거 누구? 임지. 야 상우 잘 어울려. 야 상우 미쳤다. 야 여기서 그게 나오겠네. 왕이들 상. 왕이들 관상. 상우. 김성 잘 어울려. 야 쟤 누구야? 진짜 못생겼는데? 야 병이. 베인이야. 베인이야. 말 갈게요. 몰랐어. 베인 이거 누구야? 상우. 아 상우. 와 상우 좋은데? 상우는 그 상우는? 왕자였다. 왕자. 상우 세자. 진짜. 야 근데 나 이걸 좀 매력이 집회 링크하면서 진짜 웃길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도현이다. 와 야 지금 병이 왼손에 있는 사람. 야 도현이는 왜암? 세자 그 사람이 너 별론데? 건우. 아 왜 나도 뱀이랑 링크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링크라. 진짜. 자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자, 병희 씨 종이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여기 있어요. 아, 잘 안 보이구나. 종이 읽고 이거 내가 보여줄게. 아, 알겠습니다. 돈! 돈을 뽑은 당신, 올리비와 대중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되돌려주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와우. 아니, 근데 사실 돌잡이에서 돈 뽑으면 돈 많이 번다는 뜻이죠. 그치? 맞아요. 좋은 거 뽑았네요. 많이 본다는 거죠. 자, 보여줘 볼게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내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릴게. 내가 이것도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 아, 그래? 아, 그래요? 안돼. 보여주고도 올리고도 조용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자, 보여요? 이거 누가? 네, 누구? 다음에 상우. 그리고 건우야? 건우. I need a real money. 야, 상우가 진짜 잘 울린다. 상우는 진짜 세종대 형님. 나야? 네, 바꾸는 이미지야. 나는 근데 성이 익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누구야? 아, 진짜? 코가 똑같네. 귀여워. 옆모습이라 그런가 봐. 나 왜 얼굴 돌아가는 거야? 이거 대인? 나 아닌 거 같아 저거. 도영이가 치는 건데 나? 네? 아, 너무 웃기대. 인지가 그 잘 나오는 얼굴 사수하려고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으로 찍어가지고. 자, 그럼 또 뭐죠? 저 스 했으니까 나 트! 트! 도영, let's get it. 도영 도영근 투영 너 뜯어줘? 오케이, 괜찮아.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드셨다. 그니까 너무 아름다워. 오, 진짜 우와, 헐 좋겠다. 우와, 뭐야? 굉장히 뭐 반짝이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이거 따라따라라. 아, 미러볼? 켜지나? 어, 이거 숙소에 있지 않아? 누구 옛날에 있었는데. 오, 와우. 좋다. 이것만 있으면 인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인싸요? 예. 오, 이거 MG 필수템. 잠깐만 켜볼게요, 이렇게. 야, 요즘 MG 필수템이 많네. 미러볼! 미러볼을 뽑은 당신! 언제 어디서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빛나는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와! 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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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light will be on the yo! 나이스! 자, B 가겠습니다. Let's go, B! 야, 근데 이것만 있으면 진짜. 야, 비가 짱이었네. 뭔데? 이 비가 최고다. 야, 어, 이뻐. 가지고 싶어. 야, 야, 이것도 MG. 야, 빈봉은 불러줘. 비어서 비는 방울인가? 그 두 그러니까. 아, 미안. 비는 방울이 아니라 마이크였어요. 두비엠 마이크야? 비는 방울이잖아. 비는 방울이야. 근데 마이크래요 마이크. 야, 이거. 마이크. 마이크를 뽑은 당신, 언제나 올리비들을 위해 좋은 목소리와 좋은 노래로 감동과 행복을 전달하는 멋있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랍니다. 좋았어! 야. 자,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요, 예. 예. 올리비, 나를 더한 just be. 온 세상이 going, going. Every time we will scream it loud. Spotlight. 야, 두 가보자. 두. 둘이야, 둘이야. 둘이야. 두. 왜 저러는 거야? 두. 이거 같이 써. 야, 드럼 같이 써라. 두두두. 와! 나 이거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나 이거 진짜 좋아. 이 누가 그랬어? 임지. 아, 임지야. 수지가 나왔었는데. 야, 왜 해야지? 임지야. 이건 진짜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를 뽑은 당신, 서로에게 언제나 진실되고 표현을 잘하며 초심을 지키는 멋있는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한번 그 의미에서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계신지 한번 체킹을 해야겠어요. 맞아요. 네. 자, 이거 체킹이고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죠. 아, 당연하죠. 강도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지 않나? 아니, 강도 없어. 이거 있는데. 아니, 강도 없어. 있지. 아야, 강도 없다. 아예 전기가 흘러 나오기를 버려. 강도 있어. 근데 강도가 원래 옆에 그 돌리는 걸로 있는. 커렌트 모드 이걸로. 아, 이걸로. 맞지. 이걸로. 그렇지. 자, 준비. 자, 지금 뭐 할까?
여기다 할게요. 이거 너무 심한 거짓말하면 터진다. Truth or dare. 아 이거 나 움직이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쿠션에다 이거 해. 혹시 몰라. 와. 잠시만. 일단 얘가 지금 그거 한번 해놔야 돼. 세트? 손 아니 손. 어, 맞아 맞아. 세트? 세트? 뭐. 네. 이건 아니지? 그래? 네. 지금요 테스트 그거 하는 거야. 너의 그거를 이미 맛보는 거야. 너의 심장 박동수를 얘가 간파하는 거야. 꿰뚫고 있어 지금 너를. 에 근데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니야? 이제 시작. 기회가 너무 조그만한데? 그다음 질문하고 스타트 하는 거야? 어. 자 질문 뭐 할까 우리? 질문 뭐 할까? 자 올리비 질문. 질문 추천 받을게요. 질문 추천 받겠습니다. 긴장돼? Would you guys recommend any question for Jimin? 그런 거 할까? 어떤 거야? 나는 공주. 나는 사실 밤마다 거울 보며 그 나는 예쁜 표정을 짓는다. 공주다 예쁜 표정을 짓는다. 아니 나는 왕자지. 아 그러면 도와. 예능진이 와야 되는데. 아 그럼 뭐 하지? 그냥 이번에 바로 하면 돼. 또 질문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아니야. 이렇게 하시나 알았어. 놀라지 마. 진정 가시. 그러면은 다시 읽고 질문. 나는 잠깐만 이거 띠름 사고 이거 할게. 나는 멤버들보다 운동을 더 사랑한다. 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오케이, 가자. 오케이, 뭔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자, 대답을 하자. 재미가 없는데? 대답을 해봐. 오, 나 사랑하지. 운동을 더? 어? 멤버들보다? 멤버들보다 운동을 더 사랑하지. 아니, 너네 사랑하는 만큼? 아니, 너네. 그러니까 우리 VS 운동인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멤버들보다 운동을 더 사랑한다. 아니,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너네가 운동 사랑하는 만큼. 아, 진짜 운동을 사랑하는 거구나. 나 진짜 거짓말 진짜 안 해. 나 진정한 김의 남자야. 뭐야? 자, 댓글 진짜. 움직게 아니고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맞아. 나는 내 근육을 보고 매일 감탄한다 안 한다. 한다. 조금 부족해. 부족하다고 생각해? 플러스 나는 그 헬스장 선생님들보다 가끔 운동 잘한다 생각해. 좋다. 있네. 오, 야 진짜 대회까지 나가시네. 야, 그럼 뭐 사실 갖다 일러야지. 저는 거짓말 절대 안 쳐요. 저는 갖다 일러야. 어디서 거짓말이었을까? 뭐가 거짓말이었을까? 그럼 아까 그러니까 그거도 있는 거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지금 만족하고 있고 너무 만족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거짓말이었어. 허세였다. 아 반응 왜 이렇게 웃겨? 잠깐만. 아 재밌네. 다음. 진짜 저 할까요 그러면? 네. 아 여러분 그 이거 나왔거든요. 뭔데? 상무 등 까봤어. 아? 아 그럼 다시 와요. 이게 몇이야? 메인은 반쪽만 나왔네. 아 아니 이것도 이쁜데요? 응. 일단. 자 저 살. 결혼 반지를 받았어요. 오, 올리비랑 결혼. 공주님이야? 무슨 결혼 반지야? 보석 반지다. 네. 오, 야, 진짜 살을 찌라고. 보석 반지 빵야. 자, 하나씩 일단 받으시고요. 하나씩 낀 거 돼요? 예, 예, 예. 아, 왜 안 받아요? 우와, 보석 반지 빵야 반지가 어떻게 돼요? 오. 자, 읽어볼게요. 네. 보석, 아, 반지. 반지를 뽑은 당신, 멤버들과의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멤버들을 믿고 의지하며 멤버들이 힘들 때 기둥이 될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거 반지가 손가락에 안 들어가요. 새끼손가락 들어가네. 새끼손가락이 안 들어가는데? 아, 많이 들어가요? 이거 버려져요. 아, 그래요? 사이즈 조절 가능. 20종의 예쁜 반지. 자, 사진. 찡! 한번. 하나 둘 셋. 고마워요. 이쁜 반지를 선물해 줘서. 군것질거리를 주셨군. 자, 한 명 남았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박수. 여기 살이었어요. 박수. 자, 그리고 저희 올리비가 또 기억하는 저스트비의 또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네. 그렇죠. 저희가 또 며칠 전부터 우리 올리비 분들한테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바로 이 가. 네? 모니터를 띄워주셨죠. 가 모니터요? 가 모니터가 뭐죠? 자, 그러면 올리비와 함께한 2년 동안의 추억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야. 자, 가보자. 와, 이게 언제죠? 제가 어? 볼 때는 이거 막 바로 나와요. 몬테레이. 어? 캐나다 아니야? 캐나다 아니야? 바로 나와야죠. 이거 저희 섞여 있는데요. 이거 워싱턴 DC 아닌가요? 여기는 일단 일본이고요. 저희가 그 미니 라이브 했어. 어, 맞다. 아, 맞다. 이거 위에도 미니 라이브. 아무튼 이거는 올리비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올리비는 해는 자스핀만 보여. 근데 와우. 아, 이것도 이거 올리비가 이거. 찍어준 거. 로드 투메. 케이콘 가기 전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건 뭐예요? 이 기억이 안 나. 이거 몬테레이. 저기 멕시코. 멕시코. 아. 이 옷을 멕시코에서 많이 입었나? 예. 아, 여기 캐나다. 아니 우리 서울에서도 입었잖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데미지 서울. 옷이야. 저 데미지 아. 옷이어서. 아. 아, 아무튼 올리비가 찍어줬다. 넘겨. 와, 홀. 어? 야, 이 사진 진짜. 근데 이때 기억나는 게 우리가 행사, 약간 행사 첫 행사 아니었나 약간? 아, 첫은 아니요. 아니 아니, 첫 행사는 아니고요. 모르겠다. 근데 한창 행사 많을 때. 저기 그. 야, 저기 대기도 없어. 안산 안산이었나 그? 아, 그쪽에. 뭐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케이콘 재팬 2023에서 찍은 사진 같고요. 네. 이거는. 이거는 행사인 때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이야. 익산이야, 익산. 어, 드림 콘서트. 이거 우리 그거 라이센스 찍으로 같이 찍어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응원봉이랑 이렇게 찍는 걸 뭐라 해? 응원봉샷? 응봉샷? 응봉샷? 응봉산에서 찍으시면은 응봉산 좋지. 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아, 예절샷. 어, 예절샷은 그거 아니에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형 뭐 어디 전쟁사였어. 어디 어? 이거 그거다. 오다이바 너네 오다이바 갔을 때. 맞아요. 오다이바. 헐 나랑 추진은 못 갔지. 오다이바 좋았지. 어? 이거 그거다. 아하데이. 어 이거 기억나 여기. 아하데이. 아하데이가 거기였잖아. 어디였지? 그, 아까 그 사진. 응. 익산. 자. 익산. 아, 오케이 다음. 와. 아 이거. 나라봐. 광고. 전광판. 와. 드림 콘서트 부스러 저스트비 부산 참여. 오 이건 처음 봐다. 나도 이건 처음 봤어. 진짜? 나 봤지. 진짜? 와 내용 잘 썼다. 완전 내 스타일. 어? 부산 착륙. 여러분들 참 감사하죠. 어? 와, 야, 영통. 저희의 영통. 순간들을 기록해 주셨네요. 영통 와. 영통. 저렇게 못나게 나온 거야? 야 틱톡도 있나? 이거 틱톡. 어렸다 우리. 나는 어 맞나? 어 맞아. 우리 진짜 어렸을 때다. 이야. 아 추억이다. 다들 웃고 있네요. 웃고 있네. 아. 확실히 웃음이 사람들을 봐서 웃음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다음. 어 이게 아~ 예절샷. 그쵸 이게 예절샷. 언제나 함께 저스비. 우리도 예절샷 좀 찍어볼까? 이거 계산은 저스비가 이거잖아요. 맨날 샵에서 올려주시더라고. 야 우리도 이참에 하나 찍자 그럼. 이 보석샷. 보석샷 가자 우리는. 나 그거 일단. 아 안 끼고 있었구나. 자 하나 하나 모아보세요. 한번 물어줘 좀 더 빛나는. 아, 맞지. 이제 나의 뜯지도 않네. 하나, 둘, 셋. 좋았다. 이게 보시면은 진짜 올리비가 저희를 올리비 시점에서 찍은 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시점도 진짜 예쁘거든요. 저희가 올리비를 바라보는 시점도 진짜 그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나중에 한번 찍을게요. 우리도 올리자. 아, 우리도 올리려고. 오케이. 공식 계정에. 올리비 찍어야겠다. 캡처해. 아, 네. 캡처해. 우리 올리비들 다들 마이블로 다니는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 와. 위에 이런 게 예절샷이에요? 예절을 엄청 잘 지키시네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네. 와 맛있겠다. 어? 붕어빵? 이게 사행일 때 뭐라고 쓰여있어? 림지민, 김상우, 이건우 뭐 우리 기념일 때 보영 그런 거 기념일인가? 아 이거 그거다! 역조공. 많이 안 보이겠다 이거. 다음. 아 알겠습니다. 올리비 더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저스트비 생각이 납니다. 아, 아,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좋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뭔가 날씨 좋을 때 생각나는 사람. 저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맛있는 것도 그냥 단순히 맛있는 건데 뭔가 먹고 진짜 힘나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국밥 같은 그런 거 먹을 때. 아니 국밥 먹을 때. 아니, 근데 국밥은 진짜 좋아. 근데 힘나긴 해. 맞긴 해. 먹으면은. 몸에 음식 자체가 힘나요. 몸에 열이 싹 돌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올리비와 함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1년 뒤에 저스트비 본인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나에게 쓰는 편지. 네, 나에게 쓰는 편지. 여섯 명 전체가 편지를 쓰면 또 이제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앞에 세 명이 쓸 때는 뒷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뒷 사람들이 쓸 때 앞 사람들이 소통을 해. 한마디로 교대 근무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오케이. 자, 만원 주시겠어요? 저희는 좀 이따. 아, 펜만 갖고 계시라고요? 아니 앞에다 놔주세요. 아니, 아니 갖고 계시. 놔주세요 앞에다. 네네. 자 저는 사실 그 뭐냐 연필이나 샤프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볼펜을 안 좋아해? 잘 볼펜보단 그런 게 더 잘 쓰시더라고. 그 글씨가 알러지 있어? 응. 뭐야? 자 1년 뒤 나에게. 자 올림이 편지지 구경시켜 달래요. 편지지요? 곰돌이 투성이네요. 곰투 곰두. 올리비는 본인한테 편지 써본 적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없다면은 저희와 함께 지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런 용도의 종이로 쓸게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어떻게 넣었어? 어? 넣은 거야 그게. 압닥치잖아. 이거죠. 아 그래? 뭔가 2024년이죠. 그러면 원래 이 상태였잖아. 아 그래? 써봤어요. 안 쓸래요? 아 오케이 뭐 자유니까. 뭐랄까 되게 뭐지? 다들 한 번씩은 써봤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렇죠. 저는 편지라는 걸 안 쓰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편지 써본 적이 5번이 없어요. 근데 그래? 자기 의지로 직접 만약에 진짜로 누가 안 시켰는데 직접 자기한테 편지 쓰는 거 그런 거 뭔가 좀 낭만 있는 거. 나도 근데 한번 중학생 때인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나한테 편지 쓰기 100일 뒤 나에게. 근데 몰라 약간 좀 기대가 되더라고. 나는 그렇게 했어요. 돈이랑 같이 넣어뒀어요. 왜냐면은 그때 좀 그 잃어버렸던 찾으면 기분 좀. 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계속 생각나게 되니까 아 나 너무 기다려줘. 아 이 돈을 쓸 날이 너무 기다려줘. 너 꺼낼 생각에. 네. 나 얼른 써야겠다. 아 롤링페이퍼. 아 롤링페이퍼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1년 뒤에 나에게 뭐라고? 병이는 손편지를 장작으로 쓴다고. 장작으로 쓴대요? 아. 재미없었으니까 끝나치게요. 오. 맞아요.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뭐라 써? 오늘따라 다들 더 미남이네. 맞대. 고맙습니다. 미남. 지민이 오늘 왜 필승이야? 딸기 맛이에요. 스트로베리. 왜 필승이야? 딸기 맛이야. 사탕 근데 무슨 맛이야? 그냥 그 되게 아무 맛 없는 달달한 맛. 그냥 사탕 있잖아. 설탕 맛이에요. 아 그래? 아 맞아 만나이. 만나이로 어려졌는데 맞네요. 제가 도유미랑 동갑이 됐어요. 시행이 됐나요 이제? 네 됐어요. 전 이제 21살이에요. 네 주지야. 우리 너 생일 지나면 보자. There's no such thing as Korean age anymore. 이제 21살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에? 친구라고요? 어떤 친구? 띠동갑 친구야? 아니면은 왜 그래 너? 아 죄송해요. 왜 그래? 내 친구야. 근데 이게 진짜 뭐 제임이랑 임지랑? 아 어떤 올리비가 나랑 동갑이래. 오치야 동갑이 생일 안 지나서. 근데 요즘엔 되게 어린 올리비들도 우리한테 편하게 해주니까 내가 어려진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주야 건우한테 형이라고 해봐. 올리비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너는 살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던데? 나는 진짜로 맞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나도. 너는 살짝 너는 그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 발끈하는 부분이 잠깐 먹은 데가 있긴 해. 전 꼰대예요 그냥. 아 근데 난 꼰대 좋아해요. 네. 나는 꼰대를 좋아해. 아, 전 꼰대예요. 아 나도 나도 꼰대예요. 저는 다 썼고요. 네, 다 썼습니다. 꼰대가 나, 근데 나도 꼰대 아니에요. 어, 나도 꼰대예요. 나도 꼰대예요. 1년 뒤에 1년 뒤에 열어보겠습니다. 상훈아는 20살 아기라는데. 언제부터 20살이 아기가 됐나요, 여러분? 야, 너네 어머니가 너 보기엔 아직도 애기야. 그러긴 해. 그러긴 해. 임지민 내 남자친구. 오케이. No. Take it. 네, 저는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 편지 봉투 아니면 이렇게 바꿔 먼저 다 쓴 사람. 어, 근데 다음 거래. 아, 다음 가야 돼. 아, 여기 있어. 어. 네, 저는 다 썼기 때문에 진짜 어이가 편지 미쳤다. 편지 봉투에 For me should die. Should die. For me should die. 담겠습니다. 아, 나 뭐 말하고 생각하면서는 다 까먹었어. 담근다는 단어 때문에? 어, 어디는 끊겼어. 편지를 담궈볼게요. 10년 뒤에도 저스트비랑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와우. 병이는 예비군 갔다 왔나 봐. 밀리터리네요. 아니 예비군 간 나이가 아니잖아. 아 갈 나이. 어, 아 그죠. 아니 갔다 왔으면 갈 나이죠. 아 그래요? 네. 가끔은 한 문장이 뭔가 마음을 때릴 때가 있어. 그쵸. 누가 때렸어? 너가 담군다는 표현으로 때렸어. 관짝 들어갈 때까지 함께해요. 저 좀 무서운데요? 올리니 너 표현력 좋아. 미쳤다. 제가 누가 쓸래요 다음? 같이 흙냄새 맡는 거야. 제가 쓰게. 바꿔 자리. 오케이. 귀엽다 이거. 소리는 나. 시크릿 주주. 아우 아우 아우. 왜? 아우 사친이요. 예? 공주 아범. 아, 공주 앨범인가? 근데 공주 아범 괜찮아. 아직 아범. 아 공주 아범. 어 뭐지? 공주 아범. 공주 아범 뭐 귀신 이름 같은 거. 그래서 냄새 맞는 게 웃긴다. 오늘따라 임지 시끄럽네. 맨날 시끄러워요. 임지 숙소에서 엄청 시끄러워. 아, 숙소 조용해. 게임만 하면 그냥 집안이 그냥 어. 조용 안 해? 어, 오케이. 자. 게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처음 봤죠. 야, 네가 상호가 제일 시끄러워. 야, 뭐, 야. 아, 근데 그렇긴 해. 아니 근데. 아니, 야, 그리고 너네 잠 자기 전까지 계속 시끄럽잖아. 근데 나는 혼자 게임 할 땐 진짜 조용히. 나도 혼자 게임 할 땐 조용히. 오늘 앞머리 많이 길었네. 네? 오늘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전체 맞는데요? 완전체인데요. 앞머리 많이 길었어요. 앞머리. 내리면은 이제 입술에 다. 진짜? 어, 진짜 장발이다. 많이 길지. 스카이 하트, 스카이 하트 해달래. 하늘 하트, 하늘 사랑. 아,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오. 무슨 반응이에요? 우와. 오, 좋아요. 주정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해. 아 블루다트 삼촌 대표님 빠져서 완전 잔이라고. 항상 마음속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만. 입술까지 닿는 거 보고 싶어요. 지금은 살짝 고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아 그래? 아 그래요. 많이 고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병이랑 결혼하고 싶대. 어, 이거 진짜 길긴 하다. 와우. 지금까지. 끝. 대박. 스카스. 예, 연습생 때 그랬는데. 나랑 자리 체인지. 어, 봉투 어디 있어? 여기. 아, 아, 편지 봤는데
글램핑 편지 저희가 안 울고 왜 자기가 울었냐고요? 감동을 받았다니 조금 다행입니다. 너가 넣고 싶냐 너? 얘들아 최애 아이 챌린지 하자고. 번호도 한번 봤어. 따따따따따따. 대전에서 하고 왔지. 그. 아. 23년인가? 귀여워. 2023년이죠. 귀엽다 이거. 너 같아. 너 곰이잖아. 둘러요. 31. 야생곰. 형님 곰 아니에요? 나 뭔데? 자, 지지세요. 나 뭔데? 내 뭔데? 내가 머린데. 내 머. 아니 댓글 좀 보자. 아, 거는 쪽쪽이 쓰는 건가요? 아이고, 쪽쪽이 물었다. 나 된 거예. 괜히 되는 거예요? 저는 방금 이제 그게 그게 자료 걔네가 튀어나오게 해서 보면 안 돼. 안 들어가던데. 아 괜찮아. 그것도 나는 멋이라 생각해. 일단 넣어봐. 오케이. 댓글 넣었어. 이거 야 뭐야 벌써 넣었어. 이렇게 넣었어. 봉투로 하나 더 있지 않아? 내 거 이거 마지막이었어. 그래? 어. 아 괜찮아. 그러면 생각 깔은 그 여기 앉아주실래요 그대로? 그냥 앉아있어. 어, 앉아있으면 돼요? 네. 저 대금이랑 저희를 바꿀 거기 때문에. 아이고. 라스트. 라스트. 전해주세요. Hello, good morning, everyone. What happened? 제가 느꼈던 감정들 지금까지 감정들 한번 써볼게요. 뭐야? 응? 송빙 씨. 에? 怎么 可爱 친구들 바지가 너무 부드럽다는데? 부드럽긴 좀 도엽이랑 수지 응 귀엽다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수지 옷은 분필 묻은 수지 나 봐봐 계류에서 꺼냈는데 이거 뭐 묻은 줄 알았어. 올리비 loves dress me so much. 나 빵집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 허락 없고 뭐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 빵집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 허락 없이 2주년 축하한다고 빵 200개 보내줄게. 오 진짜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고마워요. 마음만 밖에 큰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사실 뿌리 많이. 깔리면 안 깔려요. 빵집에서 20년 일했는데. 오 진짜? 진짜로? 20년을 일한 거예요? 와 2년이.. 아 2년? 아 그런 말 없었네. 뭐? 아니, 상상 속의 댓글이었다.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어. 막 그 여러 개 섞여서 읽히는 거. Happy second anniversary my loves. Thank you. Thank you. You're my love, Olivi. 아 상우야 뭔들 지원해줘도 좋대. 그거 망상이에요. Happy two years, 메라바, 메라바, 도스트, 메라바 도스트. 오케이. 메라바 도스트 오케이. 메라바. 여러분 그러면. 저의 썰을 하나 풀겠습니다. 뭐야? 저 무슨 썰이죠? 성우가 얘기할 때 집중이 못하네. 멤버들이 이제 케이콘 갔잖아요. 예. 그때 저는 숙소에 당연히 혼자 있었는데. 네. 굉장히 만족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 얘기하려고. 네. 아 너 이 자식. 우리는 그렇게 가가지고 너를 너를 그렇게 찾았는데 너는 아 미안하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저 티빙 그래 아 말해도 되나요?
그거 전기 결제하고 봤었어요. 무대도. 전기 결제. 전기 결제했어. 어. 아, 너 상호야 어떻게 안 됐었나? 어떻게 안 되면 편하게 안 될까? 지금 기대. 이거 아. 팬 하나 걸음마. 팬. 팬 좀. 도영. 도영. 오구 그랬어. 아, 임진이 불편하면 아리가또네. 편지 내용을 임지 근육이 많아서 그래. 저희가 1년 뒤에 또 2024년 나 24살이네 그럼. 괜찮아. 야, 우리 24살이야 되네. 아니 한 살인데? 아, 23살인가? 23살. 그냥 24살로 해. 그럴까? 23살. 나이 많으면 좋습니다. 1년 뒤에. 네. 네, 3년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사탕이 되게 맛있는 냄새. 달달구리한 냄새가 아니고 딸기 냄새가 난다. 그건 그런 느낌이에요. 딸기 맛이지 않아? 그런 느낌. 야자타임 한번 가지는 않는데? 저희 야자타임 없이도 그냥 막 그러던데. 야, 근데... 아, 야자타임 한번 갈까요? 아니 뭐야? 아니 근데 사실 그냥 존댓말만 쓰고 그냥 존댓말 안 쓰면 안 돼. 5분간? 그래? 어. 존댓말 쓰는 게 좋지 않아? 나 존댓말 쓰는 게 훨씬 좋은데? 나 무조건 존댓말 써야 돼. 아 나 오히려 야 옆에서 시작한 거죠? 5분 동안 맘대로 해. 상관없어. 그래 임마. 아 내가 오히려 동생이 되는 건가? 그래 임마. 아 지민아 나는 근데 병이가 별로 좋지 않아. 그건 왜야, 나도 어그리하는 바야. 형 왜요? 저 별로세요? 너무 그 부터 나 포함해서 멤버들한테. 아 진짜요? 좀 죄송해요. 너 지저분스러워. 제가 이해를 해서 사와드릴게요. 아유 진짜. 진짜 근데 진짜 한번 해줘 지민아 형 나 형 지민아. 뭐요? 졸업 입은 옷 졸업 옷 입은 너 이름 불러보라고. 아 명이? My name is Bang. Oh you like me?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럼. 시끄러워 아까부터. 도영이 형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 네, 조용히 하라. 아 죄송합니다. 야야 아, 거... 조용히 해. 넌 뭔데? 건우처럼 이렇게 야 그래 내가 형이야 쪽쪽이 물고 있으라고. 월 22일이잖아. 아니 너도 이거 물고 있어. 어딨어? 어 저도 물고 있을까요? 아니 그 아 제 반지요? 동명보청 하지 말고. 명이야 혀 좀 늘려. 에? 그 짧은 소리 한 번만 더 내. 그렇지, 그렇지. 임지민이 제일 시끄럽긴 함, 그지? 좀 시끄러. 예? 리더라고 봐줘서 그런지. 죄송해요, 형. 어? 뭐 하는 거지? 손 내가 누가 손 내래? 안 되겠네. 죄송해요, 형. 어, 마사지 하지 마. 도현이 형. 응. 저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드실래요? 너가 빨았던 거야? 아니 먹어봤다는 거 따라했죠.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근데 왜 건우는 왜 아무도 안 그래? 건우는 지금 두 명은 편지 쓰고 있잖아. 편지 쓰는 건 야 눈치 챙겨. 야 형이야 너는 나한테. 아 죄송합니다. 형이구나. 형이야. 맞네. 네. 건우 되게 조용하네. 네. 저기 뻗쳐. 네. 형이 시끄럽대. 아, 상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진짜 너 내가 운동 알려줬는데 많이 컸지? 진짜 너무 많이 커버렸지. 그죠? 애님은 허벅지가 헛다리시던데. 어제 그 저희 갤러리에 옛날 영상들 막 봤거든요. 와. 어제 진짜 시끄러워서 진짜 그때만 해도 조용히 하랬지 너. 아니 이 친구야 그 뭐냐 이 이러는데 형님들 죄송한데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 조용! 그래. 하지마. 아 해 조용히 하랬지 지민아. 어제 제가 갤러리 찾다가 정말 희귀한 영상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영상들을 이제 2주년 기념으로 올리비에게 공개를 해야 되나 속으로 잠깐 고민을 했는데 아... 어떨까? 네? 연습 영상 할까? 뭘 해? 근데 일단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더의 허락이 좀 필요합니다. 네, 리더에게 컨펌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 멤버 모두의 네, 동의가 내가 있어요. 내가 리더. 예? 네? 내가 리더. 형님 죄송한데 리더는 안 바뀌었어요. 저는 그냥. 병이 운동 좀 시켜달래. 이참에 운동 좀 시킬까? 응, 좋아. 아니 근데 병이 형이 그 나 동작 좀 배워볼게. 그, 형 알려줘. 거기 구석 가서 스쿼트 좀 하고 있어. 스쿼트요? 응. 왜 그러는 거야? 사고 치겠다. 아휴 진짜. 근데 나 아킬레스건 짧아서 스쿼트 못해. 진짜? 늘려. 늘려. 혀랑 같이 늘려 좀. 아니야 말이 너무 짧고 너 혀도 많이 짧아.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한데 형 잘 안 듣네. 말이 너무 짧고 혀도 너무 짧아서 마음에 안, 들지가 않아. 아. 근데 굳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돼. 들 필요는 없지. 아 오늘 상우 형이랑. 어. 오늘 상우 형이랑 숙소에서 놀아야겠다. 성병이 왜 이러니? 아 그. 그 무슨 네. 춤이지? 어? 아 병이 형이 아무튼 춤을 진짜 잘 춰요. 병이 형? 아 병이가 어제 숙소에서 저랑 JM이랑 대현이 앞에 있는데 그 무슨 춤이지? 벨리 댄스. 벨리 댄스. 그거를 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잘 춰 근데. 어.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잘 춰. 아 바이브레이팅이 장난 아니야. 제가 요새 잘 춰서 웃겨요. 약간. 그 벨리 댄스가 그 뱃살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 좀 적당히 하고 영상 못 써요. 영상 찍어도 영상을 못 써 이거. 아 그럼 병이하고 둘이 아니 얘들아 얘들아 그 아무래도 안 써. 너네는 좀 괜찮은 줄 아나보지. 얘들아 빨리빨리 쓰자. 빨리빨리 쓰자 얘들아. 가져가. 어? 건우야 이제 반 채웠네. 뭐야 지금 아니 얘들아 다 치우라고 하는 거 우리 아니야. 우리 지민이는 그 많이 써서 인정을 하는데 너 뭐야? 얘들아 건우야 미안한데 반 채웠어 지금. 웃긴 게 뭔지 알아? 나 여기 형 길게 쓰라고. 형 길게 쓰라고. 대단한다. 그렇지. JM이 더 늦게 왔잖아. 건우야 내가 언제나 말했지 빠딱빠딱 하라고. 지지야 너 뭐해? 너 뭐하고 있어? 왜 대답 안 해? 편지에다가 김상우 넌 죽었어. 나 안 가야지. 아 끝. 어 상우야. 어 5분 지났어? 아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상우 어디 갔어 일단. 와 이걸 게임으로 못 보네. 2주년 축하했어요. 나 이런 형들 아래서 도저히 못 있겠다. 오늘 도염이 오늘 병이랑 한번. 아 도염아 일단 너 내 주머니로 들어. 와 정말 빨리 올래? 예행이 나 안고 부여 그 자리 타라면 안 되지. 예행이 라이브 중인데. 예행이 일단 앉자. 예. 와 진짜 제일 무섭다. 도대체 주머니를 들어보라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열받은 포인트를 잘 찾은 거지. 근데 진짜 나 이길 수 없어 너네. 알고 있어. 이기고 싶지 않아. 야 이기고 싶은 얘한테 핸드폰으로 찍는 척. 꼭 감기 피해. 어 피해. 주진은 어떻게구나. 어 어떻게 했어. 나 병이한테 인생 메꿔 찍어주고 싶어. 어떻게 휴대폰으로. 네번 찍. 나중에는 인생 메꿔지 영상으로도 나오겠지. 침도 나오지 않아? 말도 그러니까 그렇죠. 화면 사진이 화면이. 너 엉덩이 왜 때려? 건우야 얘는 이거 원래 튀어나오나? 그거 안 튀어나오게 접었어야 됐어. 건우야 이거 잘라줄까 그러면 여기? 근데 그냥 고개를 꺾어. 정말 사탕이 잘 안 녹아요. 몰라 되게 잘 안 녹다. 근데 건우는 계속 먹고 있었으니까 다 지금 좀 다 먹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까 빼봐. 엄청 작아졌는데? 어? 많이 작아. 많이 작아졌는데? 진짜 쪽쪽이 수준으로 작아졌네. 야, 엄청 빨았네. 자 편지 다 마무리 됐나요? 네. 그러면 또 우리 또 저스트비가 또 있어. 다 모이면 캡처 타임을 또 하자. 아, 캡처 타임 한번 해볼까요? 야, 일단 편지를 한 곳을 보자. 네. 자. 하나 두고. 일단 아. 너 이거 써야지 너 보인 거를.
각인 시켜야지. 그게 뭔 거야? 암호? 이거 임지. 나 김이라고 써져 있어. 앞에. 일단 고양이들 다. 이거 누군데? 임지. 응해? 태연지 지평선 너버지. 캡처 타임. 우리 올리비는 우리 저스트를 너무 잘 알아. 아 근데 몇 시인데 지금? 7시 3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몇 시 시작했어? 한 시간이 지났어. 아, 한 시간 지났어. 야 그럼 개, 개별로 앞으로 앞에 카메라 앞으로 얼굴 포즈 캡처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거 합성해서 단체 컷으로 만들어주세요 올리비.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뭐냐 뭐지 그거 하면서 얘기하자고. 그 속보입니다. 아 속보입니다. 다시, 그래요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가 뭐죠? 와 속보입니다를 모른다고요 너. 그건가? 그 병이 그 입신카한 거. 캡처 뭐 정한 거 없죠? 너네 막 네. 하고 있을 때 카메라 막 들이대는 거. 아 맞아 맞아 들이대 들이대. 캡처 타임 뭘로 할까? 아빠 제발. 야 조용. 공주아범 울고 있을까? 아, 조용. 공주아범 얘를 지키라 했지. 아 뭐야 이 사람 잘생겼다. 잘생겼다. 야 잘생겼다. 야 건우야 그 트위터 올라온 사진보다 이게 더 나은데? 뭐뭐 올린 거 올린 거. 야 뭐야 건우 왜 이렇게 나 오늘 잘생겼다. 야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저런 거 좋아해 올리비는. 저런 거 좋아한다고? 좋아. 지금 한달 다음 누구야? 누구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야. 야 정말 귀여워. 귀엽다. 오늘 몇 살이야? 너 나이 몇 개야? 갑니다. 자 지금. 아 저예요? 아이고 꼬미쯔 아카짱이래요. 아카짱 아카짱이 뭐야? 아가 아가 아 냄새나요. 뭐야? 냄새가 나. 아는 거야? 오오오오오 뭐했어? 여기 나오겠지 이제. 야 너무 이거 야해. 뭐했어? 가슴 그 닭살 돋은 것까지 야 추워서 그래요. 에어컨 좀 꺼줘. 올리비 더워요 저는. 뭐 할까요? 멈춘 거야 내 거는. 멈춘 거야. 제가 그대로 있었죠도. 야, 야 오늘 트집 비주얼 괜찮다. 병이 난 얘기야. 지민이 형. 지민이 형. 너야 엄그 노양그 뭐야? 아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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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꼭 뭐 캡처 타임이라고 해서 포즈를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캡처해요. 뒤에 숨어질까요? 아니 좀 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요? 너무 멀어요? 왜냐면 뒤에 더 나와서. 그만 짭짭거리소. 네 다음. 네 우리 그럼 진짜 다양하게 있다. 조릴라도 있고 할아버지 짭짭이들. 어, 할아버지. 요. 멋있는데. 상우 얼굴 오랜만에 보네. 아, 상우는 좀 오래 있어. 어, 좀 오래 있어. 상우는 여기서 자고 가. 여러분 뭐 얘기라도 할까요? 제가 그. 상우는 지금 개인 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우리 신경 쓰지 마. 그 뭐냐? 아 이건 말하면 안 되고. 좀더 가까이 가죠.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줘. 신기하네요. 그 뭐냐 그 제가 이걸 재활하고 있었을 때 이제 멤버들한테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아무 한 마음도 안 받았어요. 나한테 야, 너 뭔 소리야? 야, 전화를 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이런다고? 네 이거. 야. 재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다시는 안 이럴 거고. 오케이 렛츠고. 한 번도 저희한테 전화 적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맞아. 아, 이제 상우 다음은 나. 어디 앉을래? 여기. 어, 다음은. 미안해 미안해 안돼! 하늘에 또 오케이, 추지도 너 반대 주머니 준비돼 있어. 아이고 뭐야, 왜 후드렸어? 빅대가 장난 아니다. 예비군 하지마! 아! 뭐야 이거? 와 진짜 뭐야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그거 같아, 그 메릴다운 아포벳집에. 야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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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여기 숙도 아니라고! 왜? 어우, 뭐 하는 거야? 땡큐. 고마워. 올리비 사랑해. 근데 왜 하필 내 앞에서 저런 걸 했냐? 전우민아 사진 찍겠습니다. 그 프레임은 60cm. 그의 프레임은 꽉 찼다. 그리고 옵티머스 프레임. 응? 응? 아 맞다. 번우랑 그거 봤는데. 트랜스포머. 올림이 2주년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올림이가 있기에. 저 몇 년까지 하나 보자. 평생 우려 먹겠지. 올림이가 있기에. 물론 좋은 멘트인데, 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맨날 하니까 MG가 식상해. 너가 동물 정말 싫어. 오케이 오케이. 아 스트레칭 스트레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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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향기 나는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올림이를 위한 선물. 와 화면. 야 근육 봐. 야 멋있다. 아, 멋있다. 오. 멋지다. 야 일부러 포징 잡았네 이유. 자 일로 오세요. 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볼 건데요. 아 오. 왜 내 혹시 내가 이렇게 좀 내려가 있구나. 추지가 잘 안 보이니까. 자 이준현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카메라 보시고 핸드폰 카메라. 자 아 핸드폰 카메라였어? 어 저 카메라. 아 다음 포즈 뭐 할까요? 자 오랜만에 비 할까? 오케이 오 비 하나 둘 셋. 자, 또 저희가 이렇게 2주년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또 공지된 저스트 비의 두 번째 화보집 올림픽 컷 2022, 2023 올림픽 컷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7월, 8월 공연 일정들이 또 있죠. 그렇죠. 상우 씨 한번 리포 줄래요? 네. 근데 오, 오늘 이렇게 저희 저스트 비의 2주년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7월 1일 공연과 튀르키예 미국 어타콘 페스티벌 8월 케이콘 LA까지 맞아요. 많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7, 8월에는 해외에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림이 많이 볼 생각에 아주 신난답니다. Actually we're gonna go Washington right? Yes. 우싱든? 워싱턴. 나 뭐라 했어? 나 뭐라 했어? 발음 연습. 워싱턴 DC. 워싱턴 DC. 그 뭐야? 우리 캐스터 사인 때 안 한 거 같은데 올리비아스도 할까요? 네. 아. 원, 투, 쓰리. 너 올리비아 테스트? 자, 박수! 예! 야 잠시만요. 야, 잠시만요. 너 뭐 한 거야? 잠시만요. 야 이거 사고 김상우 씨 감 많이 이러셨어요. 왜요? 아니, 올리비아 차라니까 딴 거 하셨어. 아니 굳이 안 말했으면 몰라. 아 안 돼. 어? 아니, 이런. 자 가보자. 다시. 자 하나 둘. 우리한테 미안하지만 올리비아한테 미안해. 그런 거긴 했어. 오케이. 여러분 미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로 우리 올리비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의 소식들 다양한 컨텐츠로 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Always stay tuned for upcoming events and stages, also news. We will have good news and you know what? We have lots of events to see you guys show up our performance, so yeah. Stay tuned. And we're gonna go LA, right? KCON! KCON for the KCON. Yeah. So, yeah. Very excited. Waiting for. 네, 그리고 저희 내일 또 공연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올리비언 분들은 많이 많이 오셔서 또 저스트비, 저희 저스트비 오랜만에 한번 인사도 네. 하고 친구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주말이니까 무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비 고마워. 올리비 오늘 2주년인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한 명씩 소감 말해야 돼. 그렇죠. 한 명씩 소감을 할까요 그러면은? 자, 2주년이라는 시간이 뭔가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느리게 온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시간 동안 올리비들이 있었기에 또 시간이 되게 알차게 지나간 것 같고 3년, 4년, 5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추억들과 더 행복한 추억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고 네, 더 행복합시다 올리비.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이렇게 그 기념일을 챙긴다는 거는 네, 저희가 진짜 행복한 날이잖아요. 많이 웃는 날, 활이고 그리고 하지만 까먹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저희는 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데뷔 이후부터 네, 하루하루가 진짜 활이고 우리는 앞으로 쭉 그럴 거고 You know what I'm saying? 파티! 네, 부끄럽고 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귀여워. 고노야 멋있다. 빨리 해. 네, 뭐야? 저희 그 마지막이 아니고 오케이, 너 마지막. 2주년 여러분 2주년 정말 여러분 덕분에 진짜 아까 사진 본 것처럼 너무 많은 걸 했고 그건 물론 1년의 걸 담아낸 거긴 하지만은 2주년 진짜 정말 많은 걸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걸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옆에 있어 주시고 꾸준히 성장할 테니까 더 멋있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행복한 일들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진짜 건우 말처럼 파티일 거예요. 할 것도 진짜 너무 많고 더욱더 조금 더 우리 저희 저스트비와 올리비의 사이가 좀 더 단단해질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또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룹 될게요. It's such a lovely lovely day. Yeah, day. Such a lovely day, right? Such a lovely day. That's right. That's right. Day is such a lovely day, you know? 왜 이래? 아니 가도 나야겠다 오늘. Ok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having a fun time with us today and yeah, finally we're 2년 됐어. So, I'm so happy. We're so happy. 네, 우리 올리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2년 정말 짧습니다. 앞으로 더 갈 길이 멀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거니까요. 우리 손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도망가! 뭐? 어디로? 도망가기만 해. 뭐? 내 손을 잡아라. 그래서 아니 도망가면 안 돼. 자, 우리 올리비 사랑합니다. 올리비가 있기에 저스피가 있다. 임지민의 문장 좀 빌려 써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모두들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행시 댓글 때 노지마스 그리고 이제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에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노력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섯 명 모두 다 같이 굉장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고 그거 100% 올리비만을 위한 그런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가능한 빨리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올리비가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Let's go, JB. 아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닫을 수 있지. 닫을 게 아니고 닫아도 되냐 그냥? 성 잠깐 잠깐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자스였습니다. Let's go. 잠깐만. 아유. 인사? 안녕. 감사합니다. That's right.